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책 대신 호미를 쥐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한이 되어 딸들만큼은 꼭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는 변성녀 삼촌. 제주 중산간 마을 역사와 함께한 삼촌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딸이 관장으로 있는 마을 박물관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변성녀 삼촌. 자신은 비록 공부하지 못했지만 자녀들 모두 훌륭히 공부시켰다는 삼촌의 보람이 가득 찬 공간입니다. 삼촌, 그 저지리에 사셨을 때 그때는 좀 집안이 되게 넉넉하셔서 농사도 많이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린 시절엔 어떤 농사 지으셨을까? 그때도 농사는 그냥 감자, 배때기, 뭐 보리, 콩, 그때 그 시절이었지. 일본석 그때 뭐 터니까 다 그냥 부자라도 공출 다 하는 거라. 예, 보리하면 보리, 감자, 배때기면 감자, 배때기 다 빠지고. 그러면 보리 한 가맹이면 그때 멘태고기. 보리 한 가맹이에 멘태고기 하나 줘. 아, 명태고기 하나를? 그러면 20개, 마다리 팔면은 20개 그거 줘. 그러면 옛날 어른들 불쌍히 다 살았어요. 공출 다 받지는 거라. 혹독한 공출에 시달리며 입에 풀칠조차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해방이 되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그것 또한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경찰 동생을 폭도 데려와서 죽여본 거라. 제서목을 왔다고 해서 어떻게 알아서 그냥 동생을 죽여버나 화가 난. 그냥 이름만 조금 난 사람은 뭔 묻지 말라 털이 죽이는 거라. 그래서 난 그냥 왔다가 이제 저도 아재라고 해. 집에 가면 난 한 며칠 밥도 못 먹어서 그거 보아. 다시 마을로 와보니까 마을이 난리였겠다 그때. 아, 집 다 가불고 그냥 이 학교도 다 부숴불고 아무것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지. 여기 다 밀려보니까 그거 빨리 됩니까? 선생님들도 다 죽어불고 어떻게 됩니까? 다 밀려버렸는데. 아예 학교가 그냥 없어버렸어. 초가집에 난이지만 다 부숴버렸어. 경찰들이 그 막 성도 쌓고 막 경했었지. 예, 그 여자들이 막 고추도 샀대는데 사먹니. 그때 나도 입추 사놨어요. 영 성당 사면은 이렇게 막다리 짓어서 겨울에는 불사랑 쳐고 그 뒤서 남자들은 순찰 돌고 그 폭도 들어올까 봐서 그 저 이제 그 둘에서도 그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신고하라고 경찰들이. 남자들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저거 보니까 여자들이 산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조금 먼 사람들은 다 이쪽 저쪽 다 죽여버리고 폭도들 뭐라 가볼지. 남자들 많이 죽었어요. 영땡 사람들 대학생이 따라해고. 사삼의 광풍이 휩쓸고 간 제주는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더구나 젊은 여성들이 일할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변성녀 삼촌이 눈을 돌린 곳은 육지의 공장. 푸른 꿈을 안고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여기는 일자리가 그렇게 50대다. 그냥 거기 가면은 예. 처음에는 실감놈들도 그 나이롱 짜는 방작하고 그거 하다가 그런데 이젠 좀 바꿔졌지만은 그땐 그런 돈을 버니까 예. 누가 한 사람 갔다 오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또 그냥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나도 세 번 갔다 왔다. 고향 떠나서 제일 먼저 간 공장은 어디에 있는 어떤 공장이었을까? 처음엔 그 실 갖는 데를 들어갔죠. 처음엔 실. 그 다음에 그 콩나물 공장 하다가 여름에는 콩나물을 못 기릅대다. 겨우면 두부. 두부 하는데도 예. 그냥 서귀포 어디 중문이 제주도 따르면 많이 가마시. 그거는 삼촌 고향에 계실 땐 농사만 집단 보니까 그게 사실은 삼촌 손으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예. 공장에서 월급 받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돈 해서 친정에 해서 밭도 삽생 돈 보내고
솔직하게 농사 지을 때가 힘듭디가? 공장 생활이 힘듭디가? 농장 생활, 집이사가 뭐 밭에만 가자고, 밭 많이 사니까 비우당 가면은 작자한테 가자, 검질매래 가자고. 또 날 주인 밭에만 매날 가서 그 검질을, 그때 농약이 없으니까, 예. 귀만 매야 곡식이 되죠. 저도 사과야 곡식이 잘 자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쉬웁디가? 육지가 나, 육지가 한 곳이나 펴놓고, 얼굴도 가자니 좁대다. 집에서 만날 밭에만 걸려. 돈도 안 들어오고, 예. 그렇게니까 가려고만 했지. 한번 갔다 오니까 가고만 싶어. 그때 결혼하시고도 삼촌이 서울에서 계속 공장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 군인 가보나. 그 군인 살려고 이제 허여보나 나가 그 가보나 나도 육지 가버렸잖아요. 군인 군대 가보나 병원도 그자 안 그자 경 무름도 안 오고 술은 많이 마셔도 그자 괜치 그자 얼굴 하나 보는 게 살아시죠. 결혼하시고도 그 공장 다니시다가 이제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오신 게 몇 살 때 마시? 그때가 아 28에 나와 28에서 왔지. 아 그냥 농사가 하니까 예 잘 됐대다가 어떻게 농사 밭 빌어서도 하고 하니까 괜찮냐 게 곡식이 잘 되는 거라 이 살잖아. 아이들도 건강이 아프지 않고 소펄멍 그때 하고. 농사도 좀 꿰도 해서 벌고 그렇게 하면서 돼지 새끼도 하나 하면 10배 내와 1년에 두 번 내와서 그것도 제일 돈 납대다 돼지 새끼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집에서 그냥 노력을 했죠. 공장 일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모은 돈은 든든한 살림 밑천이 되었습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전분공장 작업반장 보험 설계사 등 농부로 주부로 직장인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삼촌, 그 몇 남매 두셨마시? 6남매입니다. 6남매. 아들 하나, 딸 다섯 하나. 그러셨구나. 삼촌 그 당시에 그러면은 아이들 키우면서 일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그때가에. 아 요즘은 뭐 시대가 못하지만은. 대부분 일찍 일어나서 돼지 새끼 나면 그 것을 걷든 그 죽을 써야 자식 그 새끼들 주고 그냥 그렇게 회사가 미치게 일어나서 뭐 아이들 밥 챙겨주지 옛날 시절에는 배도 싸줘야지 아이들도 이런 간식이 그냥 다 이제 학교에서지만 그땐 다상 정신 싸줘야지 채비줘야지 그렇게 했죠. 아이들 그냥 학교 보내놓고 밭으로 가셨수가? 그냥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가고 빨리 가서 여건 남자들은 검질 남매지 안 합니까? 혼자 그냥 그렇게 하고 정신 져서 밥이나 하고 된장 하나 싸 가서 그 뭐 콩이 터져서 그냥 그때 당시에 먹고 정심에 그때 아이들은 농사일 안 시켰을까? 그때 여거면은 우리 큰 딸이 제일 허여보고 그 남은 그렇게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 혼자 애써 불지. 삼촌처럼 고생하는 삶을 네.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안 네. 시켰구나. 예. 그 삼촌이 뭐 보니까 뭐 밭농사, 뭐 감귤농사, 그리고 뭐 전분공장 다니시고 뭐 보험설계사 안 해본 게 없으시다면서요? 예. 전분공장은 그 몇 년도인고? 그 처음 시작이야. 한 3년 하다가 전분공장도 어떻게 수지 안 맞으니까 설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전분공장 예. 왔다 갔다 하신 거 맞지? 가능해서 농사 지으면서 밤에만 어떤 때 나가고 밤에 그냥 일을 해두고 가서 하고 삼촌 그럼 몸이 그거 나만 압니까? 그건 일만 하면 병원 뒤 그때는 예 막 버치게 와서 잠자나면 또 몸이 헝거려 또 가 그 돈 벌자고 그냥 버치질 않았다 젊은 때 그게 다 삼촌 아이들 공부시킬 그 마음 때문에 아니었을 건가요? 예,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여기 어머니는 아기들 바가와 밭디도 아니고 자기만 한다고 아니요 와봤자 일대도 안 하고 그거 빨래 세탁기도 없고 그거 헛발쟁함이 더 힘든 지가 차라리 안 온 것이 낫겠다 나 혼자 조금 더 해보면 되지 나이 50이 넘어서야 그나마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변성녀 삼촌.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손주 봐주는 일이며 마을 박물관 도우미 일까지 일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삼촌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삼촌이 생각하시기에 삼촌이 살아오신 인생은 어떠셨던 것 같아나시? 아이 답답하게 살았다. 이제다 편한 이제다 나 이제 행복이다 이제다 뭐 일만 하지 그냥 아이 밭에만 농사지고 그냥 계속 살았어요. 후회돼 마시? 아니 아기들 아프지 않냐고 그냥 그자 집 앞벌이 허나네 나 이젠 행복이 다 이젠부터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었고 하기에 이제 혼자 잘 살아서 뭐 하면 될까 자식을 잘 돼야지. 한평생 노동으로 일군 삶이지만 변성녀 삼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마치고 각자 자리를 잡았으니 그것으로 그저 행복합니다. 일한 만큼 거두고 정성만큼 잘한다는 인생의 이치를 삼촌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주 중산간 마을에 산다는 것은 더구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88배 양을생 삼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손길이 분주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손주에게 보낼 재료를 정성스럽게 담고 있는 양을생 삼촌. 10여 년 전부터 제주 시내에 살고 계시지만 삼촌의 고향은 중산간 애월읍 상가리입니다. 삼촌 고향이 애월읍 상가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는 어디로 다니신 거예요? 초등학교는 나가 친정도 상가니까 상가에 살면서 애월 그땐 말로 혼참행을 혼참. 지금으로 오리 그때 항상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런다는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병나고 이제 뭐 농촌이고 하니까 중학교를 지나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했지. 그래서 나는 나가 진학을 못하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난 자식들은 어쨌든 나 힘껏 공부를 시키려고 자녀들 교육에는 나가 열중하게 지내했어. 삼촌 못하신 거를 자녀분들한테 네. 꾸셨구나. 내가 못하니까 내가 난 자식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거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학교 졸업하고 어머니 농사를 하는 거를 이제 도와드리다가 아이고 이래서는 전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진학을 못해 학교를 못해도 이제 육지라도 가거네 사람 많은 데 가서 이제 돈도 벌고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정신을 가져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올라갔어. 부산에 가셔서 어디 제일 먼저 취직하셨을까? 20살에 부산 가가지고 2년 동안 대한방직에서 광목 짜는데 광목 짜는 데서 돈 버시고 뭐 하던 이제 22살 때 동네 총각한테 막 우리 고모부가 막 그냥 그리 결혼을 하래 막 무시가 하나 할 수 없이 결혼하고 나서도 살렴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육지 나가가지고 대구가 2년 동안 살면서 그래서 밭도 한 1,400평짜리 하고 1,000평짜리 하고 두 개를 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방직공장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2년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산림 미천인 밭을 장만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공에서 농부로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하고 들어오셔서는 여기에서 또 그 상가리에서 농사도 많이 지으셨어, 삼촌이? 농사는 아빠가 사회 활동을 많이 해서 조합장도 했고, 저는 나강원에 돈 난다 하는 건 막 다 끄서다나. 다 끄서다나? 밭농사도 밭농사만큼 수박도 한 8천 편씩. 메밀도 그 수박 심겨난 뒤 다 갈면 메밀도 몇천 평. 이제 조, 보리 뭐 안 하는 농사가 없이 다 해지 접설. 그때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 가축들도 굉장히 많이 길렀다고 들었거든요. 소 키우고 뭘 키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하고 양돈도 해보고 양계도 해보고. 삼촌이? 사슴도 키워보고. 아빠가 저 호주에 관광 갔다가 그걸 이제 그 저 노용을 사놓으라 먹어봐. 그것이 좋다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그 사슴을 불러가지고 한 8년 동안 그걸 키웠었어. 사슴은 그 절망으로 영 높게 해근에 뛰어나지 못하게 애왕 지르는 거. 말이나 소는 밖에 낭원에 기르는 것이고, 사슴은 이제 그 영 애왕근에 이제 지르는 것이 특성이에요. 일은 해도 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중산간 마을 여성들에게는 육아가 더 큰 짐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밭으로 일하러 나가면 아이들은 땡볕에, 논밭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센 삼촌은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삼촌, 그 당시에 생활개선회 회장하시면서 타가소를 처음으로 운영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 일월에 대령갈 수가, 밭이 대령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 신디 이제 대령가랭 행운에 하면 그것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우리 회원, 부녀 회원들이 어떤 행운에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건 타가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도소에 간, 이제 인원을 한 지도소에서 지원을 받아내 뭐 그거를 응용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엔 어린이집 없을 때.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저 타가소를 막 다가 막 신경 써가지고 했지. 그 전에는 이게 밭에 대령도 가고 조상들 이신 사람들은 조상들이 봐주고 이치록 해주게. 타가소를 운영하자는 한 선생도 있어야 되고 이제 간식도 해줘야 되고 이치록 하니까 아이들 간식들은 이제 부모네들이 조금씩 영마회근에 저 허글랑 이제 그 아이들 해주령 한 선생한테 부탁해. 그땐 뭐 그 간식 해줄 저 뭐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경행은에 선생이 무척 회근에 해줘주. 집에서 먹을 거 조금씩 챙겨다 주면 선생님이 네. 그거를 이제 같이 네. 만들어서 주는 거구나. 제사 넘어 난 집에서도 이제 떡들 두 가지다 주고. 그 마음 나은에 일하고 그 아이들 걱정을 안 하니까. 걔는 지금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는 어머니들이 일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 삼촌 타가소 했던 그 영향 때문인지 또 따님 두 분이 또 어린이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걔는 경은한 아이들 두게 유아보육과 각부대는 유아보육과 강원의 아이들 이제 무식을 해주라 해. 둘이 어린이집 선생님, 저 원장님 집에. 그때 삼촌 그 부녀 회장하실 때 마을 기금이 없으니까 삼촌이 그 막 농사 지어서 그 기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락에 그 저 부녀회 회금이 없어가지고
밭 상낼 때거 있잖아. 그때 한 1200평짜리 그거 상내내. 고구마는 저 읍사무소에서 이제 나가 내가 지원받아왔 그걸로 매종란 이제 고구마를 심었지. 걔는 그거 이제 그 고산 고구마 공장에 간 팔고 그거 벌어내 이제 하고 자금 만들고 또 그 뒤 보리 가라네 맥주 맥가란 보리 회연에 이제 자금 만들고 해 경로잔치를 처음 시작했다 그 돈으로. 경로잔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수가? 노인들을 이제 그 위에서는 노인잔치를 하는 것밖에 이제 기분 좋게 해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향후회장을 만나가지고 사실 영정회는 난 부녀회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 노인들 이제 그 경로잔치를 안 해서는 안 됐구다 하면 하나네. 담배품은 거기서 내줄 테니까 먹는 것만 하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도사기 한 말이 내놓고 이제 부녀회 이제 임원들은 우리 이제 썰은가 많이 만들어가네 이제 내놓자 해네 이제 그 경로잔치를 그 다음부터는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마치 네. 지금도 경로잔치를 네. 하죠. 와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나만 좋아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와줘가지고 너무 남이 기분 좋아야 나에게 그 혜택이 온다는 그런 정신 때문에 나는 나 욕심 차리는 것보다 남에게 베풀자는 그런 정신을 가졌다. 나 혼자만 잘 살 안 먹을 거라게. 마을 일에 열정적이었던 삼촌은 예순 무렵 또 다른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것은 배움에 대한 열정인데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이 못내 아쉽고 서러웠던 삼촌은 다시 배움의 끈을 이어나갔습니다. 삼촌의 인생 2막, 그 초등학교 졸업하신 후에 또 대학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노인당 대학은 기자 이거 노인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사회 활동하는 그런 멋으로 행은 해야 되겠다는 노인 대학은 계속 다녔지. 노인 대학, 노인 학교, 노인 대학, 노인 대학원. 대학원까지. 대학원은 매퇴했지. 오. 걔가 노인대학원 2년 했다. 이젠 또 이젠 졸업한데 또 이젠 3학년으로 편집하려니 이젠 대학원에서 이제 또 연락구나. 또 3학년으로 편집해 14기 졸업해니 이제 지금도 다니고 있어. 그저 먹고 모임에. 뭐 새로운 거 이렇게 배우시고 공부하는 게 좋아, 마시? 네, 배우는 것이 좋은 거지. 걔는 아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옛날 말도 여든 나도 다 배우지 못했네. 배우는 것은 헌혈이니까 끝이 없어. 혼자만 잘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모두 잘 살아야 더 행복합니다. 양을생 삼촌은 그 누구보다 먼저 행복의 비밀을 알고 중산간 마을을 개척하고 변화시킨 제주의 여성입니다.